시끌벅적 장터 구경. 치, 나도 누나만큼 다 컸는데. 찬수는 할머니가 누나만 장에 데리고 가자 골이 나서 입이 쑥 나왔어요. 괜히 누렁이 엉덩이만 찰싹찰싹 때렸지요. 깜짝 놀란 누렁이는 깨갱거리며 멀리 도망쳤어요. 찬수야! 찬수야! 장에 놀러 가자! 옆집에 사는 석대형의 목소리였어요. 장에 가자는 말에 찬수는 귀가 솔깃했지만 또 자기를 놀릴까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나 읍내에 심부름 가는데 너도 갈래? 석대형은 새 옷을 쫙 빼입고 서 있었어요. 장에 놀러 가자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 찬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길게 서 있었어요. 순인의 할머니도 읍에 가려는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찬수도 버스 타고 읍내 가냐? 네, 할머니. 찬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벌써 가시던데. 너 혼자 가니? 석대형이 찬수를 힐끗 돌아보자. 네. 하고 찬수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끼! 버스가 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어요. 부릉!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찬수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버스 안은 마치 농장처럼 닭도 있고 다슬기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강아지들이 버스 안에서 오줌을 싼 거예요. 찬수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순인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장에 대다 팔면 집에 올 땐 아무 냄새도 안 날 거야. 이걸 장에 내다 판다고? 코를 막으며 찬수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자, 종점입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서둘러 내렸어요. 찬수도 석대형을 따라 얼른 내렸지요. 백지장처럼 하얘진 찬수가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나왔어요. 찬수는 속이 울렁거려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잠시 쉬었더니 속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배를 쓸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같이 온 석대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라? 석대형이 어디로 갔지? 석대형! 찬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찬수는 또 석대형이 자기를 골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흥! 나도 혼자 갈 수 있다 뭐! 찬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장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덜컥 겁이 난 찬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파고들었어요. 으악! 찬수는 눈앞에서 꿈틀대는 뱀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하하하, 저 꼬마도 뱀을 사러 왔나 보네. 뱀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던 찬수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찬수는 엉덩이를 툭툭 털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어요. 엇! 저건 버스에서 본 오줌 싸개 강아지잖아?
아저씨는 이 강아지들이 지금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강아지 옆 상자에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스물? 우와, 무척 많다. 할머니, 이 병아리들도 새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선가 쿵짝쿵짝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자 원숭이가 폴짝폴짝 재주를 넘고 있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저 사람 순 허풍쟁이구먼. 사람들은 약 파는 아저씨가 허풍쟁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원숭이 제주도 약을 팔려고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찬수는 맨 앞줄에 앉아 원숭이가 부리는 묘기를 넋놓고 보았지요. 원숭이가 제주 넘는 걸 한참 구경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찬수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순이네 할머니였어요. 찬수야, 아직도 할머니한테 안 갔냐? 이리 돌아다니면 안 된다. 어여 가라. 이거 조금만 보다가 갈 거예요. 찬수는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원숭이 제주 넘기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공연이 시시해졌어요.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시끌벅적했어요. 찬수는 일어나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집을 지나 예쁜 옷이 주렁주렁 걸린 마차를 지났어요. 그때 아이들이 누군가를 놀리며 지나갔어요. 거지다 거지! 거지가 나타났다! 아이들 뒤엔 정말 거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재밌겠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찬수는 신나게 아이들을 따라다녔어요. 다슬기요, 다슬기. 수북수북 드려요. 찬수는 다슬기 파는 아저씨 앞에 가서야 번뜩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맞다. 할머니랑 누나를 찾으러 왔었지? 찬수는 장터 구경에 푹 빠져 할머니와 누나 찾는 걸 그만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와 누나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지? 그제야 찬수는 두리번 두리번 장터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할머니와 누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누나! 아줌마, 우리 할머니 못 보셨어요? 장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할머니가 계신 곳을 물어보았지만 모두들 절레절레 고개만 흔들었어요. 고추 팔러 장에 간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읍내 장에 간다고 하셨는데. 찬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거지가 다가왔어요. 아까 놀린 걸 혼내주려고 온 건가? 찬수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리 가! 가란 말이야! 눈물을 흘리며 찬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랑 누나를 찾지도 못했는데 날 잡아가면 어쩌지? 너 고추 파는 할머니 손주 맞지? 내가 네 할머니한테 데려가 주마. 찬수는 울음을 그치고 거지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데려다 준다고요? 네 할머니는 나물 파는 데 계신단다. 찬수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쭈뼛쭈뼛 거지 뒤를 따라갔어요.
저 할머니가 네가 찾는 할머니 맞지? 거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엔 정말로 할머니와 누나가 있었어요. 할머니! 에구머니나, 찬수 아니냐? 놀란 할머니가 찬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떻게 혼자 왔어? 이제 보니 우리 찬수 다 컸네. 사실은 거지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요. 거지? 아, 장돌뱅이 김씨 말이로구나. 행색이 초라해서 그렇지 거지가 아니라 장사꾼이란다. 찬수는 슬며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찬수가 할머니와 함께 오자 순이네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찬수가 할머니를 잘 찾았구나.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 오르려는데 마침 석대영이 버스를 타러 왔어요. 석대영아, 나 할머니 찾았다. 형아, 형아, 원숭이 재주 넘는 거 봤어? 석대형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형아, 형아, 뱀 파는 데 가봤어? 석대형이 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안 됐다, 나는 다 봤는데. 버스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재잘대는 찬수처럼 말이에요.